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제가 가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세무사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 이제 직원분들이나 이런 세무 관련 종사자분들을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 세무 분야죠. 근데 건건이 그냥 단건으로 신고할 때마다 신고 대리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월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서 그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수수료 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는 월 몇만 원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청년 창업 기업, 사업 초기에 이런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무회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라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기본적인 기장대행 수수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때 발생하는 결산 및 우리 조정 수수료 이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기업들도 있죠. 이 프로그램 구입 비용 이런 것처럼 세무회계와 관련된 그 비용들을 이 세무회계 바우처를 통해서 지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받고 나서 부담하는 컨설팅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신고 대리 때 우리 소급해서 기장 수수료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소급 기장 수수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는 연 100만 원 한도로 두고 있는데요. 18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 1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100만 원, 총 200만 원 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무 수수료를 지급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계약서라든지 세금 계산서 이런 집행 증빙을 우리 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원 대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청년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볼까요? 만 39세입니다.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39세여야 되는데, 최초 공고일은 2018년 7월 6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2018년 7월 6일 기준으로 만 39세여야면 생년 월일로는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하신 대표자분들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도 있는데요. 공동대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만 39세에 해당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공고일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3년 이내에 개업한, 창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우리 개업 연월일 있죠. 그 날짜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성립일 기준으로 그 3년 이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하실 수 없는 대상자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우리 규제 중인 분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체납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이건 신청일 기준이에요.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중인 기업도 신청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세부적인 신청 자격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매출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 매출의 발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서라든지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택스상의 전자계산서 목록표 등을 제출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간편장부나 추계 신고하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 사업자에 선정이 되고 나서 18년도 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청년 창업 기업 세무회계 바우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봤습니다. 자,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